안녕하세요, 무과금의 희망 홀릿입니다. 제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보상이 아예 스타 포인트로 바뀌어버려서 기존에 주던 브롤 상자를 받을 수 있는 토큰은 이제 주지 않고 각 브롤러마다 500점을 초과하는 점수에서 50%를 깎고 그만큼 스타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제가 시즌 종료 직전에 총 트로피가 11,728점이었는데 초기화되고 11,456점이 되면서 겨우 스타포인트 272개를 주네요. 스타포인트로 살 수 있는 스킨 중에 가장 비싼 게 5만 포인트인 것을 감안하면 택도 없이 적은 보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럴 거면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분들에겐 기존의 시즌 보상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 스타포인트를 모아서 메가 상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님 브롤러를 잠금해제 할 수 있게 해주던가 좀 스타포인트의 사용처를 늘려주던지 기존의 토큰 보상이랑 같이 주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즌 보상이 바뀌고 나서 훨씬 안 좋아진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나저나 시즌 보상이 이렇게 허접해진 와중에 상점에는 특가 상품으로 메가 상자가 떴는데요. 이 특가에 대해서 제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 계정은 딱 메가 상자 한 개에 49보석으로 이상할 게 없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가 상자 49개를 49보석에 팔고 있다는 건데요. 분명히 메가 상자 곱하기 49 총 49개이고 원가는 3920보석인데 49보석에 팔고 있네요. 저도 이게 지인분께 전달받은 사진인데 실제로 구매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한두 명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유저들의 상점에 등장했던 버그라고 하는데요. 이미 구매한 분들은 개이득이라고 좋아하시고 있고 버그를 당하지 못한 유저분들은 형평성의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고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디 슈퍼셀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럴 수가! 저번 모티스 19보석 사건처럼 아무 공지도 없이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럼 이번에 리메이크된 치즈팩토리를 얼마 전에 뽑은 타라로 플레이하는 것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가 이번 사고 사태를 잘 해결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